양식과 한식의 경계를 허물다. 동서양의 맛이 만난 독특한 한식 요리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스타 셰프 임정식. 네, 파인다이너 문화가 최상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과 좋은 서비스를 아주 편하게 즐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 정찬 요리, 이제 집에서 즐긴다. 스타 셰프가 제안하는 아주 특별한 레시피로 인류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근사한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서입니다. 우리가 늘 먹던 식재료로 아주 새로운 한식 요리를 만들어 보고 계신 분이죠. 스타 셰프이십니다. 임정식 셰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새로운 맛을 소개해 주실까 궁금합니다. 정말 이틀 동안 깜짝 놀랐어요. 색달랐습니다. 아주 남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못 봤던 요리들인데 오늘은 어떤 요리 준비하세요? 네, 오늘은 항정산이라는 이름의 그 돼지고기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항정. 항정산이요. 혹시 항정살로 만드는 그런 요리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아, 색다릅니다. 아주 이름이 항정산입니다. 예, 높이감 있는 그런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재료부터 알아보죠. 맛의 최고봉 된장기. 두툼한 항정살과 새송이 부위. 무장아찌로 만든 맛 좋은 산 항정산. 재료 알아볼까요? 항정산 재료는 항정살, 소금, 후춧가루. 새송이 구이 재료는 새송이 버섯, 소금, 타임, 향선 마늘. 무장아찌 재료는 무, 설탕, 간장. 식초, 청양고추. 항정산 소스 재료는 설탕, 물, 생강, 간장. 장식 재료는 콩가루, 볶은 백태, 채썬 깻잎, 다진 마늘 장아찌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항정산 재료 준비 끝! 자, 항정산 만들어 볼 텐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그냥 정산이라는 친구가 있나 보다라고 들리지만 이게 항정살 여기 있는 거죠? 네. 이걸로 네, 만드는 요리라고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 항정살이 어느 부위죠, 선생님? 그 돼지 네. 뒷덜미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네. 이어진 살인데요. 네, 네, 네. 그 아주 소량만 나오는 특수 부위고요. 이거 정말 맛있죠. 예, 아마도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과 더불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구이 요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 요거를 가지고 오늘 항정살 만들어 볼 텐데 어떻게 그럼 밑간 하나요? 예. 일단은 네. 고기 두께가 있으니까요. 네, 네. 이 소금을 좀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네. 뿌려주시고 양면을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의 후추. 네. 후추를 골고루 이렇게 앞뒤로 뿌려주세요. 그리고 달군 팬에. 자, 일단 그럼 불로 가져가. 요거 예. 그냥 오래 재놓지 않고 바로 구워도 돼요? 예, 바로 구워도 되고요. 네. 네. 고기를 구울 때는 항상 이제 그 팬이 충분히 그렇죠. 달궈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리 켜놓을 걸. 자, 깜빡했어요. 예, 약간 기름 좀 줄까요? 네. 고기 자체 이미 그 비계가 네. 많기 때문에 네. 기름은 아주 살짝만 부어주세요. 조금만. 네. 조금만 부어주시고. 충분히 이제 셰프님은 그 원래 그 요리하는 게 꿈이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저 뭐 요리를 지금 올해로 한 11년째 하는데요. 네. 저 군대 있을 때 우연치 않게 시작했습니다. 취사병으로? 예, 그 뭐 취사병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네. 그 취사병을 하던 친구가 네. 이렇게 어떻게 부대에서 전출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대신 이렇게 메꿨는데 제가 좀 소질 있다고? 예, 소질 있다고. 이제 저희 소대장이 계속 저한테 이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 현업에서만 11년 일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작한 지 11년이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일한 거는 대략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때는 공부하고.
뭐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뭐 중간에 막 여러 일이 많아가지고. 네. 다른 일도 했었고요. 네. 아. 뭐 관련 업종에서는 충분히 있었는데요. 네. 뭐 요리만 한 거는 대략 한 그 정도. 그 정도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요거를 네. 그러면 일단, 네, 이렇게 구워줘요, 그냥? 예, 이렇게 네. 구워주시는데, 이제, 사실 비계가 많은 부위부터 먼저 이렇게 팬에 올려놓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살짝이 위로 올라가게. 예, 예. 네. 거기 두께가 있으니까는. 네. 약간 더 이제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딴 거 먼저 그러면. 예, 예. 저거 구워지는 동안에. 자. 미끄럼 고기를 저렇게 구워주고 있고요. 무장아찌, 무장아찌. 무장아찌 담그는 것부터. 예, 예. 그, 어. 저희가 첫날 했던 그 양파장아찌를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준비된 무. 무. 고기열에 무 먹어야죠. 소화되려면. 예, 그리고 간장. 간장. 식초. 식초. 설탕. 설탕을 설탕.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청양고추. 네. 예, 무 피클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네. 무 껍질을 네. 아주요. 아, 별로로. 예. 말끔히 껍질을 제거하고요. 네네. 제가 깨질게요. 네.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네. 네. 약 한 1cm 약간 안 되는 두께로 해서요. 네. 잘라주시고요. 네. 잘라주시고. 정도로 해주시고요. 어떤 피클? 예, 예. 그리고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가 설탕을 먼저. 예, 설탕에 먼저. 저희가 양파를 첫날 양파 피로에 그 양파 장아찌 만들 때 예. 설탕을 먼저 재놨죠. 예, 예. 이유가 네. 이 이유가 그 무에 아삭함을 더하기 위해서 설탕을 아, 이제 설탕을 이렇게 한 어느 정도 저 재놓으면 될까요? 저, 설탕에 재놓으면 대략 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예, 예. 예.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재주시고요. 네. 저희가 미리 일단, 재놓은 걸 저희가 준비를 했죠. 예, 그래서. 예. 그 일단 고기가 이거 근데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아, 예. 뒤집어서. 예, 예 뒤집어서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네. 자, 또 익을 때까지. 또 익을 때까지 예, 저희 또 예.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청양고추. 예, 청양고추랑. 네. 네. 청양고추를 다져 주시고요. 다져가지고요. 네, 다져 주시고. 네. 보라만 준비해주세요. 네. 예, 거기다가 네. 좀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간장과 식초. 네. 식초를 대략 이 정도. 동량으로. 예. 동량으로 넣어주시고요. 간장과 식초는 동량으로 피클 만들 때하고 똑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소금 대신 간장. 이제 한 시간 동안 절여진 그 무에 그 이 간장과 식초를 봐주세요. 예, 예. 아, 예, 예, 예. 요러고, 뭐. 예, 대략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그냥 장아찌가 완성이 된 예, 거죠. 예. 무장아찌, 네.